제일 간단한 걸로 제기차기가 있는데 지는 사람이 오늘 전체 저녁값 내기. 그러면은 절대 비교를 하지 말고 각자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그러면은. 네? 그 밥값을 누가 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걸 누가 평가하죠? 평가? 예. 네, 테마공원에 왔습니다. 내포 보부상촌. 왜 혼자 있냐면 우리 김도균 성님께서 주무시고 계세요. 예. 촬영해야 되니까 좀 깨우러 갈게요. 예.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좀 이제 휴식을. 네네. 충전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네, 예, 나오실래요? 네. 활동을 해야 되지. 네네. 아, 마이크도 뜨셨어요? 아, 이제 조금 전에 운동 방향을 왼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 떨어졌어요. 걸리니까는. 예, 예. 잠시 잠깐 좀 빼고. 네네. 카페인 충전하실까요? 아, 해야죠. 네. 식스샷이요? 아까 한 3개 마셨으니까. 이제 뭐 식사까지는 부족한 3개 정도만 네. 더 3샷 담이는데 오늘의 이제 정량에 네. 도달하겠어요. 보니까. 여기가 그 보부상촌 테마파크예요? 그런데 보부상, 네. 보부상, 뭐 보부상 쉽게 얘기해서 보따리 장사. 그렇죠. 예. 보부상. 예. 그러니까 보상과 부상이 네. 합쳐져서 네. 보부상. 아. 보상은 보찜으로. 부상은요? 부상은 지게 지고. 아, 지게.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살짝 어느 정도 알고 가면은 그래도 네. 풍성해지더라고, 방송이. 아, 여기가 보부상. 이야. 아유, 안녕하세요. 예. 누구지 아세요? 저 아세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알지. 대한민국 살면 누구나 알지. 뭐, 사진 찍을까요? 네. 마음을 미리 알고서 미리 알고서 아, 아드님 네. 아 부모님 오시고 뭐 그동안에 양양이나 안동에 비해서 예산에서 인지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갈치구이 한 마리씩 예, 김치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공깃밥은 안 돼요. 커피 어디서 팔지? 그럼 여기서 뭐 있는 데 같은데 여기? 형님 뭐 드실 거예요? 아메리카노. 근데 지금 여기는 좀 커피도 있어야 되고 네. 저런 것도 좀 아 슬러시 땡기네. 아 그죠. 여기요 땡기는 것 같아. 아메리카노 3샷 돼요? 샷을 3개 넣는 거죠. 3샷 하나 하고요. 파파야 요거 아이스 아이스예요? 뜨거운 거예요? 커피는 뜨거운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파파야 2잔 음료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거라 이렇게 귀엽네. 네. 네네네. 괜찮으시죠? 컨디션. 요런 야외 예능은 제일 높은 곳 산이 탁 등장을 한다고. 그 제일 높은 산 꼭대기를 넘으면은 이제 밑으로 하산하면 되겠다라는 그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한테 상처 주는 말 잘 안 하시죠? 아, 전 절대로 그건 안 하죠. 저한테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분을 흔드는 개그라니까 그게. 저를 좀. 씹어주시죠. 아, 그건 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 그런 거죠. 디스 받는 건 없으세요? 아, 그것도 싫고. 아, 싫으세요? 아, 그것도 싫고. 아,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요? 아, 그렇지. 평화주의자. 아, 그렇게. 그렇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아메리카노 3샷. 코미디 좋아하세요? 코미디? 코미디... 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 약간 이건 좀 디스하는 건가? 아니야. 그치? 그냥 코미디 아닌데. 그치?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 약간 좀 약간 실례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우 많이 쉬셨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나가서 한번 체험해 볼까요? 체험으로. 네네네. 그래, 갑시다. 네, 좋습니다. 예. 오. 오. 무엇이 똑같을까? 재밌네요, 이거 타니까요. 잘 만들어놨네. 아, 다 왔습니까?
아, 여기 또 체험. 맞습니다. 여기 뭐 옛날 게임도 있고, 널뛰기도 있고, 윷놀이. 글쎄 뭐. 말해,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걸로 제기차기가 있는데, 지는 사람이 오늘 전체 저녁값 내기. 그러니까, 어? 지금 인원이 좀 되는데? 예, 좀 10명 넘죠. 뭐 하지 뭐, 그러면 뭐. 아, 괜찮으시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제기. 난 잘 못 차거든. 아, 그럼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절대 비교를 하지 말고, 각자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그러면은. 예? 네? 평소에 몇 개 정도? 제기차기요? 그러니까. 뭐 한 10개는 뭐. 중급은 되네, 보니까. 난 한 3개 정도. 아, 형님 3개 하세요? 어. 본인이 그럼 10개를 차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나는 3개를 차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아니, 뭐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 공정한 여기에 이제 부부상 박물관 왔으니까는 대결을 한 건 아니고 자신과의 대결을 하는 거지. 그럼 밥값은 누가 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이 되는 거지. 아, 그걸 누가 평가하죠? 누가? 평가? 예. 제가 10개를 못하면 제가 지는 건가요? 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좀 독특했어요. 본인이 얼마 찰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보다 못 치면 지는 걸로. 아, 누구나 그런 생각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룰은? 연습 좀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연습. 어, 이게 난 안 되더라고, 잘. 아, 저보다 나으신데요? 잘 되는 오늘은 또? 이거 왜 이래, 이게?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러면 형님은 에버리지가 보통 3개라고 하셨고. 3개였는데, 네. 지금 연습을 해보니까는 네. 4개 정도 올려도 되겠어, 지금 보니까. 아, 하나 올린 거네요? 양심적으로. 4개면? 어. 그럼 본인은 그럼 지금 해보니까. 저 똑같이 4개. 4개, 그렇지, 그렇지. 네, 똑같이. 먼저 하시죠.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아, 요건 연습. 아, 연습. 하세요. 아까는 좀 잘 네, 되더니만 또. 아, 여기서 하세요, 여기.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아, 이거. 자, 시작. 아, 아까처럼 됐었어야지. 6개. 6개. 오, 아, 허리야. 허리에 무리가 갔다. 아, 괜찮으세요? 어, 허리에 무리가 왔어. 네, 어.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오, 오케이. 자, 됐네. 누가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예! 자, 예. 오케이. 오늘 그럼 저녁은 도균 선생님께서. 제가 잘했습니다. 연습할 때는 잘 차가지고 그게 속은 거지. 평균을 봐야 되는데 딱 일시적으로 이렇게 잘 찼다고 현혹이 된 거지, 그러니까. 예. 점심은 갈치와 김치였잖아요. 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 저녁은 좀 푸짐하고. 아하. 좀 맛있는 걸로. 식사는 푸짐하게 해야지 뭐. 가격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뭐.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 같이 내면 되지. 네? 같이 낸다고요? 제가 이겼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은 네네. 거기서 한 이제 70%를 내고 30% 정도는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좀 제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럼 약간 가격이 예산 문제에서. 예산. 여기가 예산이니까. 글쎄요. 예산에서 예산 문제가 좀 마이너스가 날 수 있으니까는. 네, 그럼 안 되죠. 좀 풍성하게 하는 걸로. 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아, 괜찮은 대로 예약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그러면. 이미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저기 마차가 보이는데, 오늘 제가 이겼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탈 테니까 이거 좀 식당까지 끌고, 소처럼 끌고 가주실래요? 아, 네? 이게 네? 약간 그건 좀 블랙 코미디인데, 그러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자, 이제 그럼 일단 그런 거 그러면 실행을 합시다. 아, 진짜요? 그치? 이게 또 업로드 되는 게 추석 때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석은 또 되게 길어요. 연휴가. 맞아, 뭐 약간 그렇더라고 보니까. 네. 이게 어. 명절 때 혼자 지내시면 쓸쓸하지 않으세요? 차들이 다 빠지면은 네. 시내가 아주 고요해지는데 고요를 좀 즐기는 편이지. 또 편의점 도시락 드세요?
추석 특선 도시락이 나오잖아요. 아, 특선 나와요? 전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여튼 그 불고기라든가 이렇게. 여기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사진 찍으실까요? 오케이. 다리 뻗으면 어때요?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달리 또 달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찾지 못하고. 여기가 우리가 저녁 먹을 곳이에요. 그건 여기가. 네, 여기 바로 앞에는 벼. 형님이 내시는 거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내지 뭐. 괜찮으시겠어요? 그쵸, 뭐,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샐러드 요거 하나 하고요. 돈까스 바 하나 하고, 페퍼로니 피자. 네. 감수. 네. 감수. 뭐 또 드시죠? 일단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아쉬움이 남을까봐. 아, 그래요? 충분하고 넉넉하게. 1인 1파스타로 하시게요? 그렇지, 일단 그렇게 하지 뭐. 샐러드를 뺄까요? 응? 샐러드. 뺄까요? 아니, 1인 1파스타를 하고 또 샐러드 같이 추가를 해서. 피자도 먹는데? 아니, 그렇지, 다 같이 하면 되지 뭐. 아, 점심이 너무 빈약하셨나 보네. 아니, 또, 죄송합니다. 또 그걸 강조를 하고 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 됐죠? 아, 페퍼로니 피자. 네. 네? 형님 드시죠. 접시로 가면 되겠네. 네. 자. 안 떨어지도. 왜 내 거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오, 비주얼이? 그 비주얼 또. 자. 예.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그러니까. 저는 미국식 피자를 더 좋아해요. 아하하, 그러니까. 유럽 피자보다. 파인애플 꽂혀있고 막 그런 거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기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수가 있어요. 피자에 무슨 파이프를, 파인애플 넣냐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지난번에 이제 찬양하는 보니까 이게 음식점 가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네. 이 상황에서의 어떤 그, 평가라든가 그런 걸 한번. 5점 만점으로 치면. 5점으로 치면은. 4.5점. 4.5점. 예. 오, 그럼 그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설명은? 형님이 해주시죠. 아하하. 그 이제 이게 풍성하게 어떤 모든 것들이 맛의 어떤 양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화가 맞고 부드러운 어떤 맛이 어떤 여기에 쫙 어떤 스며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식사 하나쯤 했고, 이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어디로 가서 또. 그래도 예산에 왔으면 명소는 한번 가봐야죠. 네? 또 핫하고 뭐 이런 데는 또 안 갈 수 없죠. 흔들다리 아세요? 그러니까 흔들다리. 저소지 있게 큰 어떤 경기 있다는데. 거기서 연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그러니까 1차로. 네.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기타 딱 그렇죠. 하시면. 알금이나 금은 같은 이 현악기들을 호수를 보거나 강을 보거나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그게 원래 그거. 아, 제가 그러면 검은 거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아, 오늘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상으로 갖고 오면 되지. 아, 가상으로요? 문법에 맞지 않는 우리 이제 대화를 하는 거지. 부조화하면서 그러니까. 부조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마지막 코스가 정말 힐링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이제 힐링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게. 오늘 찍은 게 한 몇 회분 분량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한 3회 정도는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짧게 잡으셨네요. 200회차가 되면 좀 자리 좀 잡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벌써 200회차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시간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그 그러니까 그럼. 아, 기타 안 갖고 오셨어요? 기타 저기 있어요. 예. 아, 갖다 놨어요? 벌써 흔들다리? 아니 이제 아니 이제 그 가상으로 검은 거 갖고 오면 되잖아.
아, 저는 검은 거 준비해 갔어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예, 네,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형은 기타도. 아, 나도 이제 그냥 꺼내면 되니까. 아, 그렇죠. 아. 네. 형님은 음악 하신 지 한 40년 되셨나요? 열몇 살부터 음악을 했다고 봐야죠. 4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형님은 뭐 요즘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고민? 고민이 충청도의 음악이 지금 고민이라고. 충청도의 음악이 고민이시라고요? 어, 충청도의 음악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네. 김수영 감성에서 섭외가 온 거예요? 충청도로 지금 초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 요즘 충청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그렇죠. 관심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형님은 음악만 하셔서 뭐 사업이나 투자 이런 건 안 하셨죠? 투자나 아니, 사업. 음악 속에 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 주식 들어있다고. 투자 이런 건 안 하시죠? 아니지, 아니 그건 기본적인 거. 아, 그래요?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그건 이제 지금 이렇게 사고 팔고 한다는 게 아니고. 아, 지금 하지는 않으시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알고 있어요. 게임 같은 건 안 하시죠? 컴퓨터 게임. 게임은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리니지나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그런 거 모르시죠? 그렇죠, 그건 몰라요. 비싼 활 뭐 이런 거 모르시죠? 검. 나 그건 모르지. 아, 제가 그런 거 소유했었거든. 그거를 어떤 놈이 사기쳐갖고. 현피 아세요, 현피? 이렇게 뭐 현피 뜬다라는 네, 단어 알지? 그건 알지. 저 현피 떠왔거든요. 아, 거기서? 네. 아, 근데 그때는 온라인으로 현피 뜨는 게 또 유행이 시대였잖아, 아, 20년 전에는. 제가 또 유행을 굉장히 또 앞서갔기 때문에 글쎄. 유행을 따라서 현피도 한 그러니까. 네. 싸우진 않았어요. 앉아서 좀 예당호를 바라보면서 좀 예, 힐링 그러니까. 좀 해볼까요, 형님?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배민 불렀거든요. 기타. 그렇어요, 그렇어요. 예, 예. 오늘 여행 그 예산 와서 뭐 아침부터 지금 밤까지 뭐 힐링 여행이었잖아요. 이런 느낌을 기타로 좀 한번 어떻게? 예. 그러니까 그럼 한번 또 가야금 좀 꺼낼까요? 한번 가야금 그러니까 꺼내고. 아, 식당에 놓고 온 것 같은데 가야금을. 아, 그걸. 죄송합니다. 아, 형님 혼자 좀 그렇군요. 기타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곡하게 된 게 한동안 좀, 좀 아주 힘든 이제 그 시기에 둘러봐도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편하게 갈 때는 탄강에 공원밖에 없더라고, 그때. 그래서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을 바라보면 좀 마음이 그때 좀 많이 편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그 상황을 생각을 하고 물 가운데서 보니까 그게 손이 가더라고요. 돌아와.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 떠나갔던 나의 사랑아 Come to me (웃음) 예, 오늘 여행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그냥 충청남도 네. 예산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아, 오늘 덕분에 진짜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서 온 거죠? 예? 서울에서 왔죠. 아,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겠네. 네. 아니, 저는 여기서 하루 더 자고 가려고요. 아, 힐링하고. 아, 더 이제 더블로, 그러니까. 네네. 묶고 더블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조심히 올라가시고요. 계속 또 여기서. 네, 아니, 저 여기
여기서 한강까지 수영으로. 아, 수영으로? 예, 예. 아, 네. 그렇군요. 네. 한강 공원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따 볼게요. 예, 그럼. 네. 여기도 공원에서 만나면 되겠네. 네, 전 여기서 수영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조심히 가세요. 네, 그럼. 자. 김수영 감성 6회 잘 보셨나요? 벌써 추석입니다. 모쪼록 풍성하고 알찬 추석 보내시고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빡세게 살지 마시고 저처럼 힘 빼고 사는 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7화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키츠입니다. 시키츠입니다. 저는 개그우먼 박소라. 개그우먼 황정희입니다. 키치 하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